기가 막힌 전망에서 사진을 찍으며 보고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이은길 3코스에서 가을을 느끼고 맛집 명소 포방터시장에서 맛있는 수제비까지 먹고 서울 시내에서 독특한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서대문 목걸이형 이음길 3코스를 쓸고 패키지로 알차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번역 3번축으로 나와 앞으로 쭉 5분 정도 걸어오면 산골곡의 생태연결로를 만날 수 있어요. 이곳이 산골곡의 생태연결로에서 옥순봉까지 이어지는 4.8km 서대문구 이웃길 산코스 무장애길 코스로 백년산과 연결된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조금은 색다르게 걷고 트레킹 재미도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북한산 둘레길과 서대문구 이음길 3코스를 함께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쪽 계단을 따라 산골곡의 생태연결로를 건너 약 20분 정도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전망대와 장군바위 표지판을 만날 수 있어요.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이라 조금은 숨이 가쁘지만 색다른 걷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재미있는 코스죠. 멋지게 조성된 야외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면서 잠깐 쉬다가 길 따라 약 15분 정도 더 걷게 되면 장군바위와 조망명소를 볼 수 있는데 우와, 올라서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바위 위에 올라서면 북악산, 이화산, 청계산, 안산, 관악산 등이 쫙 펼쳐져 있어 우수 조망명소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쉬면서 간식을 드셔도 좋고 사진도 한 장 남기며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체력을 충전했다면 다시 산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데크길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이음길 3코스입니다. 폭 1.8m, 경사도 약 10% 이내, 계단 없는 무장의 천연 목재 데크길로 4.8km를 산책하듯 산골곡의 생태연결로서부터 옥천항까지 걸을 수 있는 코스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데크길을 이용해 3코스를 즐겨도 좋고 저희처럼 색다른 트레킹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 이음길 3코스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야, 북한산 산길을 걷다 이음길 3코스를 걸으니 정말 걷기 좋더라고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내는 절묘한 조화는 걷는 내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무장의 데크길은 걷는 재미를 선사하죠. 재미있게 걷다 보니 벌써 오늘의 목적지인 옥천암에 도착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걸었더니 출출하네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여기서 표지판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맛집들이 즐비한 포방터 시장이 있는데 2018년 백종원의 골목식당 촬영지로 유명한 시장답게 먹거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중 저희는 쌀쌀해진 날씨에 가장 적합한 문화분식 수제비로 점심을 결정하고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바지락이 듬뿍 들어가 있어 시원한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 그리고 시원칼칼한 김치의 조화가 뛰어나 입안 가득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쓰리고 패키지로 이쁜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트레킹을 즐기고 포방터 시장에서 맛있게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이음길 3코스! 이번 주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상쾌한 바람 맞으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